유현주 과장이 오늘 이걸 주더라고요.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겠고 제 손에서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.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? 회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신 겁니까? 유현주 과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사무실에요. 인수인계 해주고 가겠다고 하네요. 오라고 하세요. 사표 내셨더군요. 죄송합니다. 나도 다 압니다. 김수경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. 누구의 결정입니까? 장 회장이 원한 겁니까?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.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그럼 선택하지 말고 내버려 주세요.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요. 전 바꿀 생각 없습니다. 사표 수리해 주세요. 유현주 씨, 사표를 내고 가더군요. 결국 그 일이 터진 건가요? 유현주 씨 그 집에서 나간 거예요? 네.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둘 겁니까? 힘든 거 압니다. 하지만 가서 붙잡으세요. 그러고 있지 말고.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. 잡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? 나도 모르겠다고요. 나도 결론이 나질 않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? 내가 정답을 말해줄까요? 당신 여전히 유현주 사랑하고 있잖아요. 그럼 잡는 게 맞습니다. 사랑? 네, 사랑해요. 그런데 미워요. 그 여자가 미워요. 저주스러워요. 이것도 사랑입니까? 사랑이 변한 거 아닙니까? 나는 끊임없이 자문을 해봐요. 그 일을 잊을 수 있냐고.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고. 예전처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없냐고. 그럴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야 된다고요. 그런데 설득이 안 돼요. 나란 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.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요.